반갑습니다. 아이고, 채팅이 막 멋지게 올라오네. 읽을 수가 없다, 읽을 수가 없어,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들. 나쁜 마키 이런 거왜 이렇게 잘 보이지? 욕하는 걸왜 이렇게 잘 보이는 몰라? 스티커를 원하시는, 형님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이럴 리가 없었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스티커를 이렇게 원하시는 줄 몰랐는데.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쭉 그랬고요. 스티커는 형님들이 저기 기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의 마키처럼 또 지난번과 매우 마찬가지로 보람의 보육원에 기부를 해주시면 스티커를 보내드릴게요. 뭐 1,000원을 하셔도 되고 100만 원을 하셔도 되는데, 솔직히 형님들 양심적으로 스티커 한 장에 1,000원, 1,000원 조금 넘고요. 거기다 우표 값까지 하면, 우표가 요즘 520원이거든요. 그럼 최소 1,520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반올림해서 진짜 암만 못해도 형님들 2,000원 이상은 해주세요. 2,000원 이상. 연말 정산 그거 하셔도 됩니다. 보람의 보육원에 이제 기부하시고, 보람의 보육원 저 직접 연락하세요. 하셔갖고 내가 기부한 거 저거 영수증 떼달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형님들이 보내주셨던 제 메일 주소 아닙니다. 오늘은 그거를 자꾸 저거 그 비즈니스 메일인데 형님들이 스티커를 자꾸 조르시더라고요. 그리고 200장, 250장을 만들었는데, 50장은 제가 좀 여분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50장 제외하고 200장 예 보육원 계좌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실수로 우리은행 1002458 구독자가 몇인데 200장. 지금까지 제가 한 것만 해도 꽤 될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추후에도 할 거니까 예,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뭐 입금 금액은 형님들 가리셔도 돼요. 입금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신 2,000원 이상을 해주십시오. 진짜 2,000원 이상을. 스티커 사이즈는 화물차는 조금 크고요, 승용차는 조금 작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화물차용이고요. 화물차용은 제 얼굴만 하고요. 승용차용이 지금 없다. 승용차용이 없어요. 승용차용은 이 원지름이 이거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네, 노트북에 붙이셔도 되고요. 캐리어에 붙이셔도 되고요. 그럼 해외 여행 갈 때 아주 속된 말로 간지나는 그런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또 냉장고에 붙이셔도 되고, 뭐 어디든 다 붙여주셔도 돼요. 스피커, 뭐 장비 이런 거에 다 붙이, 포크레인도 괜찮고요. 타이어 바퀴에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발바닥 밑에 붙이셔도 되고요. 육성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기부 인증하십시오. 금액은 가리셔도 돼요. 캡처하시면 되겠죠. 폰뱅킹으로 하시고, 그 캡처하시고 그거 첨부해서 성함, 주소, 우편번호, 우편번호 꼭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나는 화물차용이 필요하다, 아니다, 난 승용차용이 필요하다, 아니다, 나는 둘 다 필요하다, 이런 내용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2주? 2주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장씩 드립니다. 화물차용 필요하다, 그럼 화물차용 한 장. 승용차용 필요하다, 그럼 승용차용 한 장. 둘 다 필요하다, 그러면 화물차용, 승용차용 한 장씩. 그렇게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형님들. 안 붙이시는 거 다 압니다. 형님들 하고 계신 거 맞죠? 잠깐만, 왜 이 시청자 수가 왜 계속 그대로죠? 형님들 이거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하고 계신 거 맞나요? 알 수가 없네. 그걸 하시려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보람의 보육원은 어떤 곳이냐면, 보통 보육원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고아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고아들이 지내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보람의 보육원 한번 가봤는데 결손 가정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부모가 둘 다 있는데도 가정폭력이라든지 뭐 그러한 이제 상황들로 그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일단 보육원에서 케어를 하고요. 성인이 된 후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원룸이라든지 뭐 이런 외부 그런 보건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렇게 사회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게 그렇게 끝까지 케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들이 제 스티커를 받으시기 위해 기부하시는, 그런 후원하시는 돈들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 쓰입니다. 예, 사랑의 마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사랑의 열매처럼 그런 친구들 돕고, 차에 스티커 딱 붙이고 댕기면 이제 그들만의 리그긴 한데, 우리끼리 스티커 보면 야, 저 양반 저 거시겠다 하면서 멋지다 멋져, 약간 그런 의미도,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저도 몰랐어요. 저도 뭐 기부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람에 따라 뭐 10,000원, 10만원, 100만원 이런 돈 사실 별거 아닌 돈이거든요. 우리 뭐 편의점에 담배 두 갑 사면 요즘 10,000원이잖아요 근데 담배는 좀 못 참는다고 하면, 기둘기 하는 동안에 뭐 좀 씹을 거리를 산다든지 그런 돈 좀 아끼면 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돌아가요. 혹시라도 겉막이 스티커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형님들 뭐 공감하신다면 기부 정도는 그냥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 이게 뭐 솔직히 우리 돈만은 없다고 안 죽잖아요. 진짜 그렇단 말이야. 당장 내일 할부를 내야 돼. 돈300 할부를 내야 되는데 299만원 내십시오. 네, 되고 걔들한테 10,000원인데 보람이 보육원 기부했으니까 좀만 기다려라,
뭐 형님들 여유 있으시면 보람의 보육원에 우리 친구들한테 후원하시고 저한테 후원하셔도 괜찮습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스티커 붙이고 테러 당한 거, 그거 테러는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 차는 그 테러까지는 아니고 제 냉각수를 어떤 분이 이제 뿌려가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긴 했는데 그걸 사실 테러라고 볼 수는 없죠. 냉각수통에 뭐 오줌을 싼 건 아니기 때문에 테러라고 볼 수는 없고 절도를 당한 적이 있긴 한데 뭐 그 정도는 형님들 감안하시고 그 문단속 잘하고 다니시면 뭐 테러까지는 안 당하실 거예요. 나 우리 김우동 형사가 스티커 경영권 저에게 너무 이거는 그거는 제가 경산으로 이사 갔을 때 그때 김우동 우리 김우동 형사님도 뭐 저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경영권을 넘겨주고 왜냐하면 김우동 형사가 그 경영권을 뭐랄까 좀 약간 남발한다 싶으면 약간 제재를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거리가 있단 말이죠. 경산 이사 오면 스티커 귀해지니까 다들 기분 많이 해서 스티커 사서 와세요. 아 김우동 형사가 이 묶으려고 하나 봅니다. 예, 스티커를 묶고 난 뒤에 나중에 이 가격을 올리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형님들 혹시라도 넓은 아량으로 스티커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제가 올해 안으로 제가 경산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경영권은 우리 김우동 형사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넘어가기 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사는 올 가을 전으로 갈 것 같아요. 일단 정해졌습니다. 제가 내려가요. 형님 영상 중에 저 좆된 것 같은데 그 괜찮죠. 뭐 예. 뭐 제가 좆된 게 형님들의 꿀잠을 유도할 수 있다면 자 뭐 언제든 좆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했어요. 스티커 꼭 보내주세요. 메일도 보내셔야 됩니다. 기부하시고 메일도 보내셔야 돼요. 아 형님들 이거 잠깐만요. 기부만 하시면 안 돼요. 기부하신 거는 누가 어떻게 얼마나 하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보람의 보육이랑 저랑은 1도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일 보내주셔야 제가 보내드립니다. 입금 후 메일로 보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편번호 꼭 보내주세요. 형님들 받기 위해서 성함이랑 주소는 절대 안 빠지고 보내주시는데 우편번호 안 보내주시면 그거 진짜 일이에요. 그게 우편번호까지 검색하기는 진짜 짜증나요. 그러니까 제발 형님들 우편번호 좀 같이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반 우편으로 보내야 돼요. 자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진짜 정중히 부탁드릴게요. 한잔 하시고요. 이쯤 되면 또 신입기에 호객행위가 필요하거든요. 신입기한테 전화 통화할게요. 예 선생님 우리 보람의 보육원에 기부를 좀 유도할 수 있을 만한 가스라이팅 부탁드립니다. 네 돈을 그냥 써도 뿌듯한데 네네. 내가 기부를 하는데 내가 소비를 했다면 네네. 그거는 뭐 밥이 삼시 세끼가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 거냐. 또 우리 재수 씨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주 좋은 얘기, 훌륭한 얘기예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니 얼마나 뿌듯하고 그래. 좋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 신익기 선생님의 호객행위가 아니고 호객행위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가스라이팅도 아닙니다. 가스라이팅 부탁드립니다. 기부왕 신익기 선생님의 뭐 그런 소감이었습니다. 네. 스티커를 꼭 차량에 안 붙이셔도 돼요.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기부하시고 그 스티커를 받으시면 갈기갈기 찢으셔도 되고요. 벽에 붙여놓고 화살 뭐 다트로 쓰셔도 되고요. 불태우셔도 됩니다. 침을 뱉으셔도 되고 뭐 하실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부하십시오 형님들. 이 친구들 정말 큰 도움 됩니다. 기름값 올라서 힘든 것 없나요? 왜 없겠어요. 기름값 아마 뉴스 좀 저도 뉴스 보거든요. 뉴스 보고 하니까 이달 안으로 제 생각에는 1700원 넘을 것 같아요. 경유 기준으로 1700원 넘을 것 같아요. 이미 넘은 데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1700원 넘을 것 같은데 당연히도 형님들 아시겠지만 당연히도 운임은 오르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군전역한 21살인데 잡음 없이 7.5톤 콜바리로 시작할라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잡음 없이 7.5톤 콜바리? 7.5톤이 중형 트럭이야 어차피. 형 차랑 똑같은 사이즈야. 그러니까 뭐 톤수는 의미 없고 해도 돼. 그 나이면 해서 뭐 잘 되면 더 좋고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이거든. 그래서 해도 돼. 난 해도 된다고 봐. 진짜. 진지하게.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돈 안 들고 무모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많거든. 그 나이면. 그래서 그 비슷한 뭔가 네가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
돈 안 드는, 돈을 못 벌더라도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근데 네가 굳이 하겠다면 말리진 않지. 떨어보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이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9.5톤 윙바디 찾아와서 트럭 스토리에서 집까지 10km 몰고 왔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승용차만 운전하다가 처음 큰 차 운전해보니 온몸이 쑤시는데 초반에 그렇죠 형님, 긴장하시니까 그런 거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해도 사고 나요. 형님, 제가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죄송하긴 한데 분명히 사고 납니다. 근데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그 긴장감이 있어야 사고 뭐랄까 그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내 몸에 녹아들고 익숙해지고 그럴 거예요. 인대넘버는 보증금 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보증금이 아니죠. 권리금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태반이 아니고 거의 8할 9할 정도는 다시 못 돌려받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표현이 맞죠. 돈이 들어갑니다. 모르시는 분들일수록, 화물 모르시고 또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실수록 새 차 사셔야 됩니다. 중고차는 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왕이면 차 사지 마시고 기사부터, 월급 기사부터 시작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형님들 꼭 그거는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형님, 지금이라도 윙바디 뛰어드는 것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는 아니지. 지금은 힘들 때지. 기름값도 엄청 비싸고 힘들 때지. 그리고 화물은 언제 뛰어들어도 늦지 않아요. 언제 뛰어들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조바심 가지지 마세요.